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기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빛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공허와 혼돈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흑암과 어둠과 공허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 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 빛의 자녀들이, 빛의 전조자들이 먼저 이 시대적인 영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러한 영적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1절에 보면 그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오늘 빛의 대사, 빛의 사자인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쭉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들인데 거기에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본류에서 흘러나온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의 시작이 어디로 시작됐나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요, 끝없이 우리에게 보암적하고 먹음직하고 담스러운 것을 주면서요, 끝없이 우리에게 거짓 속으로 몰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끝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달려드니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요, 얼마나 인간을 잘 아는지요. 틈만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사장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끝없이 구약의 4천년의 백성들을요,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 영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분냄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분냄. 응? 하와하고 아담하고 끝없이 한번 전쟁을 했겠죠.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응? 너가 주워서 먹었다. 그랬어. 응? 또 하와는 누구한테 그랬나요? 뱀한테 또 갖다 퍼붓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에게 분냄을 가져오는 시작의 본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과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하는 그 소리 보십시오. 얼마나 분이 화가 넘쳐가지고요. 그냥 사랑하는 동생을요. 순식간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토록 이 분냄이 무서운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가요 야곱에게 얼마나 또 화를 냈습니까? 막 분을 내가지고 막 야곱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긴 여정을 가게 되는 에스의 분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일어난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온 새로운 시험을 통해서 또 미리암과 주변 사람들이 또 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끝없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살아온 사람들처럼 신약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처럼 수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그때까지 분을 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 말씀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이게요, 끝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뭐 욕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최고 무슨 말은요, 불신앙의 여러분 말입니다. 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들요. 정죄하는 말, 비난의 소리들이요, 이 땅에 가득합니다. 왜그 시작은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고, 아담, 하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대물림이 구약의 4,000년을 덮었고, 신약의 2,000년을 덮어가지고, 이제 6,000년 동안 우리 인생들을 전부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에게 나오는 수많은 더러운 말들,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볼 때는 불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악독화, 노함, 막 이제 분노를 넘어가죠. 막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악의와 노함은 뭘 가져옵니까? 바로 살인을 가져오고 여러분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바로 영적 문제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가지들이 수없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요.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는지요. 그리고 희롱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전부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찾아와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이 위대한 존재에게 이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은요, 강력하게 공격해 와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탐욕,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어디서 왔나요? 그 창세기 3장에서 탐욕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탐욕이요, 구약의 4,000년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2,000년을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를 보세요. 그 인간의 거대한 탐욕들이 즐배한 것이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걸 우습게 알고, 인간을 노예 삼고, 자기들의 식주와 명예를 위해서요, 인간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요? 마귀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헬라의 문화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사단에게 지배한 여러분, 네피림의 문화이며 우상의 문화인지 그게 문화 유산이라 좋다고 가서 구경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의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여러분 이 탐욕의 영이 인간들을 여러분 잡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될 중요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요, 막.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애로 똘똘 뭉쳐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요,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생이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 돈 사랑, 탐욕의 가장 핵심이 뭐냐요? 돈을 사랑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어디 시작됐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보암직하고 먹음직과 탐스러운 것이요. 전부 돈으로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너무 싸나워졌습니다. 왜요? 탐욕스러우니까,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니까 싸나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 모습을 인해서 우리 인간이요, 모든 분야에 여러분, 막. 땅은 땅대로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물도 여러분 사나워졌습니다. 바람도 사나워졌고, 여러분. 왜요? 그 인간의 문제 때문에 온 모든 것이 여러분 거대한 폭풍과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그 물줄기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빛나는 물이었는데, 근데 전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여러분 하늘도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그러니 인간이요 끝없이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종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가득 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이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6,000년 동안에요, 그대한 쓰나미처럼 영적인 문제와 재앙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인간의 수많은 인간의 학살로 여러분 터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와 또 영적 문제로 인하여 온 수많은 정신의 문제들이, 인간이 살아간 삶의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육체적인 불치병과 난치병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들의 의학이 발전해서 최고의 의학이, 최고의 병원들이 철부하지만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에게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종합적인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아담 하와가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역사와 인간의 6,000년의 역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밖에 산 게 없어요.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야, 내도,
이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와 전쟁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와 비슷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들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금과 은으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돈을 여러분, 천조 원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빛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이 빛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누리며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가 깊이 붙잡는 그러한 빛의 자녀요, 빛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그 십자가의 능력은 더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능력을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거대한 이 영적인 문제와 쓰나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거대한 영적인 재앙과 쓰나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공격해는 엄청난 이 음부의 근세 세력들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열쇠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에게 왜 천국 열쇠를 주었는지 여러분 이 하늘의 열쇠이자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파쇄하며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근세를 파쇄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을 파멸케 하는 이 공중근세 잡은 세력들을 여러분 사단 귀신 마귀의 대가리를 우리가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요 성령을 오셔가지고요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동행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빛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다가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 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향기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좋은 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향수가. 그 아무리 좋은 이 땅의 육신의 향수를 가지고는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덮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의 저주와 재앙을, 신약의 2000년의 저주와 재앙을, 앞으로 미래에 올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21절 얘기합니다. 단번에 끝을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번에. 저 같은 인간이 천만 명이 된다고 단번에 끝낼 수 있겠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무슬림도,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막, 유대인들의 영적인 문제들, 막, 중동의 전쟁의 중심에 항상 뭐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문제에 지고 있는 이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슬람.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도 그리스도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이슬람도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그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 다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잡혀서 그냥 저끼리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마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녘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여러분.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영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 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냥 마귀의 심부름 많은 거죠, 여러분. 그게 보여야 제대로 영적인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 전부 육신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제대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여러분 빛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참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빛의 자녀와 빛의 제사들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빛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빛의 그리스도를 누린 만큼 여러분 빛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대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사랑의 말을 하라고 그러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끝없이 공격해오는 그 어둠의 근세 앞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은요,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와 이 사단의 근세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구원이 큰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에 대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3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있다가 죽는 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걸 발견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성령의 내조와 인도 역사와 동행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오셔서요, 나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승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여러분 삶의 종합적인 문제, 사단과의 전쟁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려질 때 우리 삶 가운데는요,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착할 수 없는데,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요,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최고 착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실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어요. 보니까요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그리고 편견없음과 그릿없음 그리고 가득한 선한 열매를 선물로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빛의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반드시 뭐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요 성령으로 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에게 온 빛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깊이 들어 묵상을 하면요. 근데 우리가 이렇도록 원죄로 인하여서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를 완전히 빛의 자녀로, 빛의 성전으로, 여러분, 빛의 신분으로, 의 신분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본래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한지, 견고한지 여러분. 겉으로 우리는 이 절대적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부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볼 때마다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엄청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사 삶 가운데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는 이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의, 선교사들의, 빛의 대사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